봅시다. 순이 좋아진다는 뜻이 뭐예요? 그 뜻이 순의 양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순이 뜬다는 게 뭐예요? 자, 말 그대로 좀 차분해져 있던 게 뜬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곁가지가 많아진단 말은 물 관리도 다시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좀 늦게 덮어야 된다. 다른 말로 온도도 바꿔야 된다. 이런 뜻이고, 순이 뜬다는 의미는 자, 환기를 통해서 좀더더 습을 잡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이해하세요. 자, 그리고 강압성. 잎의 색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 꽃이 좀더더 꾸준히 온다. 이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자, 이해가 되죠? 자, 이분들이 아시에요. 아시. 저분들이 아시고. 어정리는 아직 없지 않나? 벌이 있나? 없잖아. 아직 없어. 야는 아시가. 저 아시 있네. 야도 아시가 있고. 그래, 순이 많아진다. 그러면 계속 더 늦게 덮어야 됩니다. 이 시작점 있잖아. 귀 꺼지기를 삐낀다, 한기를 한다. 이 시작점은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좀더 습이 같이, 그리, 닿는 시간. 이거는 항상 조금씩 더 딜레이 하는 게 맞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니까. 그죠?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세요. 아이고, 자빠질라. 자, 잎 색깔을 좀더더 신경 써 봐봐요. 잎색을 못 올리면, 생각보다 꽃이 형성이 돼도 탕탕탕 안 터집니다. 대가리가 힘을 못 쓰는데, 대가리가. 그죠? 대가리가 힘을 못 쓰네. 왜? 여기 봐, 이게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뭐 이런 거 보면 돼. 뭐, 내가 보는 걸, 우리 농민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 누구나 다 아는 거야. 근데, 꾸준함이 문제지. 항상 꾸준함을 바꿔내세요. 자, 일단 통화를 해봅시다. 질소를 줘야 될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아, 질소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질소는 말이요. 좀 부족하게 채워도 돼. 왜냐면 내가 퇴비를 넣었잖아. 그게 다른 말로 뿌리가 나가기 시작하면 이 퇴비를 먹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그냥 좀 받쳐주는 느낌. 그런 느낌. 그리 순이 약하면은 아싸리 물을 한번더 주는 느낌. 왜? 물을 한번더 주면 자동으로 뿌리가 더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 더 낫다는 거지. 이거를 스스로 이해하세요. 자, 뿌리의 범위를 넓혀주면 자동적으로 다 지나간다는 거지. 이상입니다. 봅시다. 어느덧 수확에 참외 수확의 계절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자, 누구나 보는 건 똑같아요. 색깔이 저 많이 났는데도 순이 아이고 잘 나가네. 그죠? 작년이랑 어때요? 좀더더 빠른 거는 같아요. 한 일주일, 10일 빠를 거예요. 자, 해답은 달아가는 거죠, 뭐. 방법이 없다. 어차피 안 달면 우거집니다. 어차피 우거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달아가야 돼. 순을 좀더더 안정화시켜야 돼. 자, 벌도 순이 많이 좋아지는 집들은 벌 넣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순이 좋아진대도. 그리고 제가 늘 표현하는 거 두블리 뿌리만 만들어주면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 돼. 춥닥춥닥 해도 이제부터는 생각보다 안 춥다는 거지. 자, 그리고 습이 많으면 열매에 계속 2차 폐가 옵니다. 그 점도 생각하시고. 자, 쟤는 쓰다. 이 장갑을 뜯어가는지 느낌이 안 오네요. 자, 일단은 좀더 지나가 봐야 돼. 뭐, 이런 잎들은 그게 문제는 안 됩니다. 다뭐 하나에. 이 한동에 뭐 한기 쓰고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한동에 10개 나와도 됩니다. 자, 지나가는 거야. 자, 아무튼 보이죠? 아, 이젠 연속착가의 계절이다. 그 느낌적인 느낌이. 저는 제 역할이 우리 성주 참외 농민들 잘 되게 하자. 그게 일단은 제큰 역할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봐요. 많이 보면서 자, 느끼세요. 깨달음이라고 표현하지. 스스로 느끼고 깨달으세요. 자, 그러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 항상 표현하지만 제 유튜브가 불편하면 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흘러가세요. 굳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자, 이상입니다.
또 봐요. 여기도 색깔이 나고. 자, 요거는 뭐 알다시피 뜨거워서 시들었을 끼고. 이걸 뭐라고 기준을 잡아야 될까? 2, 3월에 100박스, 이게 말이요. 현 날씨, 현 방식이라면 아마 이게 또 깨질 겁니다. 2, 3월에 아마 더갈 겁니다. 10m 하우스가 기준입니다. 자, 그 기준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요. 자, 아무쪼록 좀더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분 같은 케이스는, 와, 꽃봐라. 꽃은 잘 들어옵니다. 자, 순도 이미 밀고 나고 있고, 예, 색깔도 많이 나왔고. 어정리는 없다. 일단 아시가 색깔이 났고, 자, 순 나오고, 이렇게 되면 뜨문뜨문 찍으시겠죠. 자, 항상 같은 표현. 잎의 색깔이 얼추 올라와야지 좀더 더. 이게 두블리 케이스겠, 엇가리 케이스겠지. 자, 들 무너진다. 이렇게 보면 돼. 이미 이것도 결판이 났어요, 결판이. 자, 결판이 났단 말은 연속이 된다는 뜻입니다, 연속이 될 거예요. 이러면 한번 보자. 2월 10일에서 20일. 그때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하겠지. 주춤돼도 2월 20일에서 30일, 그땐 다 달립니다. 자, 그러면 3월. 그때 다 나온다는 거지. 아, 꽃발 꽃. 꽃이. 아예 개나리 꽃이다. 자, 아무쪼록 계속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까? 좀더 많이 생각해봐요. 이상입니다. 와, 진짜 꽃 많다.